좋습니다. 아이고, 조사 많이 하셨네. 네. 우리 아들 참 똑똑하죠? 그러게요. 네, 잘 알아요. 엄니 닮으셨나봐. 순무는 오장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항암 효과와 숙취, 피로 해소, 노화 방지에 좋아서 당화 섬쌀을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 맛있어 보이죠? 드디어 강화 섬쌀 순무밥 완성. 아. 그런데 밥맛을 보기 전 색다른 쌀 하나를 더 소개해 주셨는데요. 백미하고 현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바람. 이 종류는 뭐고 요건 또 뭐죠? 좀 이름이 달라요. 배아미라고 하거든요. 배아미. 배아미. 배아미가 무슨 뜻이에요? 아, 배아미는 네. 껍질을 백미처럼 벗기는데 이 쌀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도종할 때 네네네네. 이렇게 쌀을 네네. 쌀론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네네네. 바람이. 아, 그래서 있네 하얗게. 네네네. 쌀의 영양소 중에 네. 66%가 이 쌀론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쌀론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식품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오. 현미와 백미의 작전만을 살린 배아미. 쌀론의 미네랄 비타민 등의 성분이 아이들 성장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뭐죠?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 물 말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같아? 단풍잎을 말린 것 같아요. 단풍잎. 단풍잎 말린 것 같아, 너는? 어? 냄새를 맡아. 쑥향이 나서 그냥 쑥인 줄 알았는데 그냥 쑥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죠? 예, 이 쑥은요 사자발쑥인데요 사자발을 닮아서 사자발쑥이라 해요. 사자발쑥. 예, 잘, 전 잘 모르지만 우리 예. 아들은 잘 알아요. 알겠어요. 유행어 예감 있는데요. 우리 아들 잘 알아요. 영양 듬뿍 배아미를 사자발쑥과 함께 밥을 지으면 비만 예방과 혈액순환 촉진을 해준다는 사자발쑥밥이 완성됩니다. 오. 진짜 쑥이 단풍잎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 모양이. 여자들한테 좋은 그런 쑥이래. 이거 엄마 갖다 줘야 되지 않겠니? 네. 어? 네가 챙길래? 네가 챙길래? 내가 챙길래. 아빠 누가 챙기니 그럼? 응? 아유, 너무 저기요. 와이프 너무 챙기시나 봐요. 그러게요. 아유, 편안하신데요? 이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딴 데서 잘못하고 여기서 만회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섬을 척박하다 했습니까? 와. 밥상만 봐도 강화도는 풍요로운 섬이 확실합니다. 순무김치를 하나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아, 저 밥이 맛있으니까. 톡 쏘는 맛이 특징인 순무를 김치로 만들면 아삭하고 새콤한 맛이 되는데요.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어, 아직도. 네. 다들 열심히 먹느라. 말씀들 안 하시네. 네. 일단 애들도 잘 먹네요. 사자발 쑥밥은 여자인 예원이가 차지했습니다. 그래, 먹어봐. 맛있었던가. 잘 먹는다. 맛있어? 배추의 밤에 단단한 알곡 덕분인지 떡 맛도 다 쫄깃했습니다. 어우, 대단해요. 깨끗하네. 우리 그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쌀들을 많이 드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웰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섬쌀로 만든 후식 등장. 후식. 오, 바로 뻥튀기와 식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뻥튀기 좋아하거든요. 예. 아까 썰어봐요. 입맛 없을 땐 쌀로 만든 뻥튀기를 간단히 밥 대용으로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저게 밥 대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밥 먹는 시간이 없을 때는 이거 예. 하나 딱 하나 먹고 나가서 일해도 좋아요. 그렇죠. 밥 안 먹는 예. 먹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 요거 요만큼만 먹으면은 네. 그죠?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가 여기 말로 강화 사투리로 잘 먹었습니다 라는 뜻인가요? 네. 어, 다 반말인 것 같아.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네, 이번엔 섬 속의 섬 교동도를 찾았습니다. 섬 주민의 99%가 쌀농사를 지은 정도로 쌀맛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고추 봐라, 고추. 정미소가 있네. 정미소요? 네, 정미소가 어떤 곳이에요? 정미소가 벼를 깎아갖고 우리 먹는 쌀 있지? 그 쌀을 만드는 옛날 말로 하면 방앗간 아니야, 방앗간. 오랜만에 정미소 만들고 예. 일반 쌀도 만들고. 안녕. 안녕. 미숫가루 많이 빠서 먹었네. 너 여기 사는 집이야? 어, 예. 엄마의 안내로 오래된 정미소로 들어가.